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되고 있는 우리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위헌입니다. 이런 불법 청문회가 이렇게 계속 아랑곳하고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오늘 이러한 불법 청문회를 진행 중에 또참 존경하고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또 대통령실 또 찾아가셔서 왜 오늘 증인 지정됐는데 출석 안 하셨냐고 항의 방문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코미디 수준을 넘어서 정말 공분을 일으키는 현상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늘도 분노하셨는지 물폭탄으로 여러분들을 화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좀 부끄러움을 아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우리 부끄러움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 모범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장마철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우리 농작물에 식물성 탄저균이 만연을 하면서 소위 탄저병이라는 게 감염을 합니다. 일부 지금 이미 과일에도 와서 상당히 농민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이 국회 이 신성한 민의전당 국회에 웬때 아닌 탄핵병 특검병입니까? 예? 장마 끝난 뒤에 나오는 탄저병도 아니고 탄핵병 특검병 이게 뭡니까? 우리께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예?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면 지금 정말 우리 어려운 우리 농민들 현장에 가서 우리 농촌 봉사활동이나 합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법 청문회를 열고 증인 출석 안 하신다고 지금 바쁜 국정에 바쁜 대통령실을 찾아가셔서 국정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청문회지만 아주 중요하신 분이 오셔서 제가 좀몇 가지만 한번 궁금한 걸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 오늘 증인 자격으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단문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몇번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한몇번 다녀오셨죠? 숫자는 내가 숫자를 밝히지 그러니까 자주 않습니다. 많이 가셨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다 그래요?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이 된게 문재인 정부 때 얘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수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호의적이지 않고 고의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민족통신이라는 매체 편집위원이 맞습니까? 민족통신입니다. 민족통신. 민족통신은 인터넷 사이트고 재미 친북 활동가 노길남 씨가 만든 웹사이트죠. 친북 매체로 규정돼서 접속이 차단된 상태 맞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친북 성향이 강한 그런 그죠. 자, 다음에 우리 증인님,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친일, 친미, 사대주의 성향을 가졌다고 보시나요? 매체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그렇지만 있고 안 그런 그런 데도 언론이 있고. 많이 있다고 이렇게 네. 생각하시나 보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또 이러한 미국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된 날조된 북한 관련 정보로 북한을 악마화했다. 이런 인식은 변함없이 갖고 계신가요? 80년 동안 우리가 반공 교육에 너무 찌들려 80년이 있으니까 아니라 그런 걸 최근 얘기하는 얘기도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이유는 괜찮아요? 과거 반공 교육 시킬 때. 요 최근에도 그거 같이 더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던데. 자,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 맞습니까? 철저히 보장된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거기도 513개의 가정교회가 있다. 그 정도 사실관계 얘기하셨나요? 확인을 해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인민들의 사회구조에서 뿌리 깊이 자리 잡아 영성화된 정서의 사상 문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글쎄요, 저 책은 공동저서라서 아, 저는 그래? 북한의 본인의 글이 종교 부분만 아닌가요? 얘기했습니다. 제 관할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뜬 그리고 거는요. 김일성과 김정일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본인이 하신 말씀 맞나요? 사인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김일성 주석은 단군릉을 만들고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중에 예, 예, 과로사에서 이제, 운명했고 예, 김정일 예. 위원장은 자, 현지 지도가다가 예. 기차 안에서 운명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이게 이 책을 쓰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 뭐 공저가 아니네요. 아, 예, 그거는 제가 올린 글들은 다 지금 말씀하신 예, 그런 내용들이 북녘의 계획을 가다라는 본인이 쓴 책에 나온 다 표현들입니다. 네. 그 저거를 보면은 국민들 정서에 상당히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옳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저는 북을 직접 가서 예. 발품을 자, 팔아서 그런데, 조사를 한 예,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런 청원에 관한 청문회 날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을 보고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 씨가 예, 김여정 씨가 이 탄핵 뭐 어쩌고 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많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 뭐 좀 예스 노만 해주세요. 예, 예. 뭐 종북이나 친북으로 예. 이걸 몰아가고 물타기를 예. 한다 해서 예, 이제 명품백수수가 예, 예, 그게 발언 시간이니까요.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분명히 예, 몰래 카메라를 동원하셨죠. 우리 저 여사님 찾아뵐 때 미국에서는 예. 언더카바라고 그럽니다. 언더카바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그럼 그 언론인으로서 찾아뵈신 거예요? 언론인으로? 대통령의 보호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걸 볼 때는 아닙니까? 그때는 언론인이고 성직자고 제가, 누구고 모든 예. 시민은 부정부패를 신고할 부정부패가 수 있는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에는 900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예.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네? 그분의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단정을 해서 아닙니다. 이 스토리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1차 접견할 때 여사가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보고 충격을 먹어서 그 다음에 여사를 접견하거나 뵐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촬영이 된 겁니다. 네. 네, 시간 지났습니다. 네? 예, 청탁했습니다.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가지 청탁을 시도했는데 주는 선물은 모두 받아 챙기셨고 시도한 청탁 중에 일부는 반응이 없으셨고 나머지는 들어주려고 하는 청취는 하셨다. 물론 청탁이 이루어진 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예.